안녕하세요. 타임즈 읽어준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월 말 정도에 나오는 타임즈의 합본, 통합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주요 기사 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소개해 보겠는데 짧은 기사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용어 정의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라이프하고 이제 프로 초이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 접두사 프로란 말은 앞으로, 즉 프로, 찬성의 의미가 있죠. 찬성. 그러니까 라이프, 생명을 찬성한다 이런 뜻이고 프로 초이스라는 얘기는 미리 칼로 아이를 제거할 수가 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찬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이제 프로 라이프라는 것은 낙태 반대가 되겠죠. 생명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초이스라는 것은 임신 중단권 운동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한 사람이 본인 자신이 생명을 지속하거나 중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운동이다. 성교육에 접근할 권리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낙태, 피임 및 불임 치료를 받을 권리 및 강제 낙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이 생식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게 뭐다? 프로초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라이프니까 이것은 이제 좀 공화당, 미국의 공화당이 좀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을 존중하는 거, 본인의 인권 문제가 되겠죠. 이것은 이제 민주당의 가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그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그 텍사스에서 어떤 법을 지금 통과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좀 시끌시끌하죠. 자, people who oppose 반대하다. abortion. 자, abortion은 낙태가 되겠죠. 낙태를 반대하는 것인데 흔히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themselves pro-life라고 불러요. 그러면 pro-life에다 ER 붙이면 pro-lifer가 되겠죠. 그러나 the only life, many of them, 그래 많은 유일한 생명은 be concerned with 뭐뭐과 관련되어 있다. is the life of the fertilized. 자, fertilized란 말은 원래 비옥한 이런 말이죠. 뭐 비료란 말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the fertilized people 하면 이제 수정된, 즉 착상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란이라고 하죠. 임신이 됐다는 것이죠. 임신이. 그래서 임신을 우리는 conception이라고 쓰죠. conception. 이게 이제 임신이 되겠습니다. 임신. conception. 그래서 이제 fertilized 하면 이제 수정된 것이죠. 그 처음에 정자와 난자가 만난 그것을 뭐라고 한다? fertilized. 수정된 생명을 이제 관련되어 있다 해서 pro-life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모 보시면 I am pro-life generation 뭐 이런 데모를 하고 있어요. 나는 뭐 pro-life generation 세대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프로초이스는 뭐냐면 the belief that every woman should be endowed. endowed라는 것은 뭐뭐이 부여받았다. the right죠. 권리죠. 어떤 권리? to her own life죠. 그녀 자신의 삶과 body, 신체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은 내 거니까 내게 책임진다는 것이죠. 국가가 관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deny, 부인하는 거죠. woman, 목적어 하나, 목적어 둘. 예. 간접, 직접 목적어. 여자에게 어떤 어보션, 낙태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준다. 임신 중단권 운동.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개의 쟁점이 먼저 아셔야 이 글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텍사스 패시스 로우죠. 어떤 법을 통과했는데 이 법은 ban, 금지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금지하다. 어보션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After 6 weeks, 그러니까 6주 뒤에 생명에 대해서는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러나 자연유산이라고 있어요. 미스캐리지라고 합니다. 잘못 배달이 된 거죠. 자연유산. 그래서 되게 6주 안에 내가 임신했는가도 모를 때 이제 보통 미스캐리지가 되는 수도 있죠. 이때는 어보션은 아니죠.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냥 생명이 캐리지, 그냥 흡수려 가는 것이 미스캐리지, 자연유산이란 뜻이고 그 외에는 이제 칼을 대는 게 이제 어보션이 되겠죠. 자, Texas law strictly limit abortion 이렇게 나왔어요. strict란 말은 엄격하게. 그러니까, 엄격하게, 즉, 확실하게 지금, 낙태를 제한하겠다는 거죠.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limit란 말이니까. 여기서는 금지 정도가 되겠네요. 번역이. 자, as of란 말은 수고로 많이 쓰이죠. 현재란 뜻입니다. 현재 9월 1일, 2021년, 21년 9월 1일, Texas 법은 금지했습니다. ban, abortion을. 자, as early as 6 weeks니까 6주 정도 빨리. 그러니까 6주 좀 초기죠. Before many people are aware that.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pregnant, 임신했네? 이걸 알기도 전에 사실 6주 됐으니까 뭐 알겠어요. 느낌이 없겠죠. 그러기도 전에 6주 초에 이제 이 어보션을 이제 금지하는 법이
통과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이 법은요, 페이스드, 직면하고 있다는 거죠. 챌린지, 도전, 어려움. 많은 저항이 있었다는 거죠. Even, 심지어, as it took effect. take effect 하면 실행하다 라는 수거예요. take effect, 시행하다. 그러니까 그 법이 시행되기도 조차 많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legal expert, 법적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It's unusual structure. 이 독특한, 유설하지 않은 거니까 이 독특한 구조가 may make it more difficult to. 그러니까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make difficult to. 뭐하게? defeat in court. 법원에서 defeat, 패배하는 거죠. 패배하는 것이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독특한 구조가 있나 봐요. 이 구조는 enable, 가능케 했다. private citizen, 그게 뭐냐면 개인이 to sue, 고소하는 거예요. anyone who,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데 help someone else get abortion. 그러니까 돕는 거죠. 누군가가 abortion 하도록, 낙태를 돕는 거, 누군가가 낙태를 돕는 거, 이런 사람을 고소할 수 있도록, 개인이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것이 이제 아주 독특한 구조가 갖고 있는데, 이런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defeat, 법원에서 이제 패소하는 것이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abortion debate는 뭐 너무 유명하죠. 낙태에 대한 논쟁은 늘 나오는 구조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화당은 프로라이프, 찬성, 낙태 시술 반대, 생명 지지, 민주당은 인권을 옹호하니까 프로초이스는 낙태 찬성의 느낌을 갖고 있다는 느낌. 자, 이런 감각을 가지고 이 기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요. 자, 코비드가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확충이 돼가지고 미국이 EU recommend, EU에서는 recommend new travel restriction. 그 여름 성수기에 여행을 허가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여행 제한 조치를 권장했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을. 왜? 케이스 라이즈, 확진자가 라이즈, 증가함에 따라. 자, 케이스 많이 나왔어요. 케이스, 확진자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6,300명, 신규 사망자는 277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또 확장이 됐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미국의 이제 여행 제한 조치를 reimpose, 재부과했다. re는 다시니까요, 부과하다. reimpose US travel limit. 그래서 코로나19 급증 우려로 다시 이제 유럽에서 미국 사람들이 여행하는 걸 제한하고 있다. 그걸 다시 부과했다는 거죠. 자, impose란 말은 쉽게 말해 부과하다, push란 뜻이에요. put, 놓았다 이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impose, put 이렇게 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European Union, EU죠. agree on August 30. 자, 8월 30일 날 reimpose, 다시 부과했다는 거죠. COVID 트래블의 그런 restriction, 제한 조치를 어디에? 미국 트래블러에게. 그러니까 미국 US 트래블러, 미국인들에게 이제 유럽에 여행 오도록 했는데 이걸 다시 제재 조치를 부과했다. In response to, 어디에 대한 대응으로, 답으로? Rising rate, 증가하는 비율이 되겠죠? Infection, 이런 감염. EU member state that이죠. 그래서 EU member, EU member는 state, ultimately set their own travel rule. 그래서 이 주가 되겠죠, 주. EU의 멤버 각각의 나라들은, 주라는 말도 될 수 있고, 여기서 나라가 되겠네요. 각 나라들은, 유럽 나라들은요, ultimately, 결국, set, 설정했다. 그들의 자신의 여행 규칙을 정했고요. 그렇지만 또 decision to remove the US. 자, 미국을 제외시키는 거. from a list죠. 안전한 나라라는 그 리스트로부터 미국을 이제 remove, 제거하려는 그런 decision, 결심들은 was made unanimously. 그러니까 그런 결정이 행해졌는데 unanimously는 압도적으로, 다수결로. uni란 말이 하나잖아요. uni가 하나. 그러니까 animus란 말은 마음이란 뜻이거든요. 마음.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이게 다수결로, 하나로 일체적으로 이제 그런 제거라는 그 결정이 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장되면서 그랬다는 것인데, 이 사진도 보시면 a nurse tend to a patient, 어떤 환자를 보살피고 있죠. 휴스턴에 hospital have been strained by rising cases. 그러니까 확진자에 의해서 지금 병원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 재밌는 기사네요. 자, 9월 달 어떻습니까? 9월 1일부터 이제 미국은 이제 그 개학이 되고 있잖아요. 신학기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신학기가 시작되니까 학교별로 마스크를 쓰냐 안 쓰냐에 대한 논쟁이 시작됐다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인데,
자, 미국은 플로리다, 애리조나주, 텍사스, 알칸소, 아이오와, 오클라호마, 사우스 캐롤라 이쪽은 이제 공화당이 좀 강한 지역인데 이쪽에 소속의 주지사들과 이끄는 주에서는 이 공립학교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한다고 그랬어요. 금지하고 학부모와 학생 선택에 맡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도지사와 쉽게 말하면 주지사와 교육감 간의 갈등이 되겠죠. 교육감은 이제 학교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교육감들은 당연히 마스크를 쓰라고 했겠죠. 근데 공화당 소속의 그런 주지사들은 착용 의무화를 금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좀 있었다. 그리고 유타나 켄터키, 일리노이, 뉴저지, 버지니아 이런 쪽은 민주당이 강세한 지역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의 계약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확대가 되었다, 학교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욕을 먹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한쪽은 마스크 인 클래스, 교실 수업에서 마스크를 써라. 이건 뭐다? 민주당. We don't co-parent with the government. 우리는 정부와 같이 같은 부모 역할을 할 수 없다. I will not wear your fear. 나는 너의 두려움을 쓰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반대하고 있다. 플로리다주는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잠깐 보겠습니다. 자, 마스크 ban, 마스크를 금지하는 것은 트리거는 촉발시키다 이런 뜻이죠. 촉발시키다. 원래 트리거라는 것은 총을 당기다. 그러니까 총을 당기다 뜻이니까 이것이 촉발시켰다는 거예요. Civil right to probe. Probe란 말은 뭔가를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해외 우주 탐험할 때 나왔던 단어가 무인 우주 탐사선이란 말을 쓸 때 스페이스 프로브란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탐사하는 것입니다. 탐사, 조사.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조사를 촉발시켰다는 거예요. 이 마스크 금지가. 그러니까 학부모와 학생 선택에 맡겼던 공화당의 정책이 옳았느냐, 아니면 민주당의 그런 강제 의무가 옳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굉장히 기네요. 한마디로 미국 교육부인데 교육부의 아피스니까 국입니다. 어떤 국? Civil Right니까 인권. 인권에 대한, 시민 인권에 대한 그런 사무국, 교육부 산하의 어떤 사무국인데 여기에서 이제 Open Investigation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On 뭐에 대해서? 자, 8월 30일 날 조사를 했는데 Into 뭐에 대한 조사입니까? 5 GOP. GOP는 이제 Grand Party가 되겠죠. 그래서 공화당을 뭐라고 한다? GOP라고 합니다. 그랜드 파리, 큰 당, 그랜드 오브 파리. 그랜드가 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파티는 정당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큰 정당, 공화당. 자, 다섯 명의 공화당이 리드의 과거 레드, 공화당이 이끄는 주가 되겠죠. 주가 되겠죠. 이 주는 that 관계사절, ban, 금지했습니다. 마스크 필수죠. 마스크를 꼭 써야 됩니다. 이걸 금지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 DOE, DOE는 여기 약자 나와 있죠. Department of Education, 아피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교육부의 그런 인권사무소에서는 argue, 주장했다는 거죠. The ban, 그 ban이, 금지가 discriminate, 그 ban이 차별한다는 거죠. 누구를? 학생들이죠. student. 어떤 학생들? with 가지고 있는 학생들. disability, 장애가 되겠죠? disability, 장애를 가진 학생들. 그 다음에 underlying이란 말은 아래에 깔려있다. 즉, 기저라고 해야 될까요? 기저. 아래에 깔려있는. 기저의 질환이 되겠죠. 기저 헬스 컨디션, 기저 건강 질환, 그러니까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차별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시각이 갈라졌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미국의 계약을 맞아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번지면서 이러한 논쟁도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인권에 대한 조사를 트리거, 촉발시켰다. 여기 기사까지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